한국기독실업인회가 오는 8월 제48차 CBMC 한국대회를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영구 중앙회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 불화로 인한 사건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믿음의 가정 회복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른 더위가 시작되면서 서울의 한 교회가 작년에 이어 무더위 속 지역 주민을 섬기기 위해 무료 생수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오는 16일 퀴어 축제에 참석하기로 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를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교역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합니다. 고참 여교역자들에 대해선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6년 만에 열리는 제9차 한인세계선교대회가 11일부터 나흘간 미국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세계 경제가 위기의 늪에 빠졌습니다. 우리 경제 역시 물가 상승과 성장 저하 등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기독실업인회는 위기 속에서도 기도와 성경의 지혜로 일터 변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주제로 4달 개최하는 CBMC 한국대회엔 3천여 명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인데요. 한국CBMC 김영구 중앙회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세계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이에 따른 타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CBMC 한국대회를 준비하는 한국기독실업인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은 크리스천 기업들도 피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소상공인들과 그 자영업자들, 회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인건비 부담과 또 금리 부담으로 인해서 폐업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휴업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회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니만큼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올해로 71주년을 맞이한 한국 CBMC는 국내 280여 지회와 해외 130여 지회에 총 7,5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기독 실업인 단체입니다. 1951년 한국전쟁이란 위기 속에서 사회의 리더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대구에서 최초로 조직됐습니다. 이후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비전 아래 1967년 공식 창립됐습니다. 김영구 중앙회장은 지난 70년간 한국 CBMC는 IMF 등 숱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극복해왔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기독실업인들은 힘을 모아 말씀과 기도로 일터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MC가 한국에 들어올 때 가장 힘든 6.25 전쟁 중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기업들이 코로나와 또 이 3고 시대를 맞이해서 참 어려운 시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일터 변화를 일으키고 일터의 성경적 경영을 토대로 해서 많은 회원들이 그런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국 CBMC는 기독실업인들이 현재의 위기를 기도와 화합으로 돌파하기 위해 제48차 CBMC 한국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대회는 3년 만에 대면으로 모이는 자리로 오는 8월 15일부터 2박 3일간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됩니다. 현재 지회별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현장엔 약 3천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회에선 특강과 CBMC 합창대회는 물론 그동안 활동이 뜸했던 회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읍니다. 150명 이상 그 VIP 회원들을 초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또 상징적이고요. 미자립 교회 50개 교회 이상을 우리 각 지회 연합회 회원들이 같이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목사님을 또 만나서 힘을 실어주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독실업인들에게 성경적 기업 운영이 중요한 이유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터의 변혁을 이루고 이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중앙회장은 이번 한국대회를 통해 일터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일이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 최근 부모와 자녀 간의 불화로 인한 사건이 종종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를 심각한 문제로 봐야 한다는 건데요. 각박한 세상 속에서 누구보다 가까워야 할 부모, 자녀 사이가 때로는 소통의 벽을 마주하며 멀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가정의 회복을 돕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자녀와의 올바른 소통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권현석 기자입니다. 최근 8년간 전문 상담기관을 통한 전국 청소년들의 상담 건수는 연간 평균 450만 건. 여러 상담 내용 중 특히 가정 내 문제로 인한 상담은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상담으로 이어지는 대부분의 가정 문제는 부모와의 갈등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 간의 문제만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요즘은 성인 자녀하고 부모 갈등이 좀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코로나도 인데다가 청년 실업 문제도 있는데 자녀들에 대한 우울, 분노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요즘은 부모하고 정말 격하게 다투는 자녀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는 부모와의 갈등. 자녀와의 올바른 소통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한국기독교장로회는 부모와 자녀 관계의 회복을 돕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장총회 신도위원회가 지난 12일 개최한 믿음의 가정 회복을 위한 세미나에선 부모가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가정 회복의 출발이라는 조언이 이어졌습니다. 강의에 나선 하이패밀리 대표 송길원 목사는 자녀와의 소통의 핵심은 자녀의 감정을 읽으려는 공감의 자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소통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공감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여깁니다. 너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아? 어? 너 왜 그렇게 찔찔 짜냐? 이런 방식으로 감정을 뭉개버리지 않고 힘들었겠다, 참 아프겠다 이런 공감의 대화가 소통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여깁니다. 한편 부모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됐습니다. GPS 부모자녀 교육 공방 대표로 부모 교육에 앞장서온 강자경 교수는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강의에 나섰습니다. 강 교수는 부모가 자녀를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 자녀라고 하는 여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내가 일정 기간 이 아이를 양육해야 될 그런 청지기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아이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얼른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강 교수는 또 크리스천 부모들 역시 사회가 만든 기준과 경쟁에 지나치게 자녀를 내몰고 있다며 자녀가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른 정체성을 갖도록 지지해주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여름철 체온 상승으로 온열질환 환자가 증가하면서 전년에 비해 구급출동 건수가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요즘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한데요. 서울의 한 교회에선 무더위 속 작은 냉장고를 설치해 무료 생수를 주민과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사역 현장에 정성광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지자체는 경로당과 복지관을 활용해 폭염을 대비하고 있고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건강수칙으로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의 한 교회는 무더위 속 지역 주민을 섬기기 위해 무료 생수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입니다. 교회는 주민들이 작년보다 더 많이 생수 냉장고를 찾고 있다며 하루 200병 정도 되는 생수로 여름철 지역 주민들을 섬길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 진행하고 있는데 반응이 너무 좋고요. 2년 차 시작하니까 많은 지역사회분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목마를 때마다 더울 때마다 오셔가지고 시원한 생수 한 병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성락 성결교회 남전도회 연합회 임원들의 헌신으로 생수는 매일 밤 다시 채워집니다. 교회 앞에 설치된 냉장고에서 무료 생수를 쉽게 가져갈 수 있게 되면서 신앙이 없는 지역 주민들도 자연스럽게 교회 앞까지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집 앞이어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물 무료 나눔한다고 해서 주변에 제 지인들도 많이 다니시거든요. 뭐 여기 현수막이나 뭐 해놓으면 많이 이용하실 것 같아요. 특별히 올해부터는 무더위 쉼터도 마련됐습니다. 교회 내 카페로 활용되던 장소를 주민들에게 개방해 공유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외부 음료는 물론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하고 신간 서적들을 비치해 교회는 불볕더위 속 주민들의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무료 생수 나눔은 코로나19 거리 두기로 높아졌던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남전도회 연합회 측은 생수 나눔과 쉼터 공유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 또한 이웃들에게 함께 전해지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가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는 퀴어축제에 동성애 지지 연설자로 나설 것으로 알려진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해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며 규탄했습니다. 한 교원은 미국 대사는 동성애의 대사로 온 것이 아니다란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한 교원은 공식 외교 행사가 아닌 곳에서의 부적절한 연설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대사 부임과 동시에 동성애 지지 발언을 한다는 건 이에 대해 어떤 결정도 없는 한국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대규모 교역자 인사를 단행하면서 여교역자들에 대한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교회 측은 15년 이상 근무한 경우 기관장급으로 대우하고 고참 여교역자들에 대해서는 총회와 논의해 목회연구원 특별 과정을 이숙해한 뒤 내년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는 올해를 목회 원년으로 생각하고 다시 감격과 감사의 마음가짐을 갖겠다며 우리 모두가 리더로서 이 영적인 짐을 감당함으로 교회의 부흥과 미래를 창조하는 사명자가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윤상수 선교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제9차 한인세계선교대회가 11일부터 나흘간 미국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 KWMC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선 1세대 한인선교사부터 MZ세대까지 어우러져 세계 복음화 미완성 과제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연구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KWMC 조용중 사무총장은 이번 9차 한인세계선교대회는 선교운동의 세대 계승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실질적인 네트워크가 이뤄지는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인세계선교대회는 1988년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이래 4년마다 열리는데 9차 대회는 코로나로 연기돼 6년 만에 열리게 됐습니다. 전라남도 여수 쉼이 있는 교회가 작은 교회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성경 캠프를 개최합니다.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여수 청소년 해양교육원에서 열리는 이번 캠프는 주일학교 10명 이하인 교회 초등학생 100명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이번 캠프에선 오감성경 대표 김성찬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사복음서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오감을 활용해 성경을 배우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한은은 13일 오전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75%에서 2.25%로 0.50%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된 건 1950년 한은 설립 이후 처음입니다. 한은이 빅스텝을 선택하며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는 건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 한국과 미국 간 금리 격차를 고려한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확산세로 돌아선 모양새입니다. 13일 신규 확진자 수는 두 달여 만에 4만 명대로 급증했습니다. 13일 0시 기준 코로나 확진자는 4만 266명입니다. 4만 명을 넘긴 건 지난 5월 11일 이후 63일 만입니다. 정부는 같은 날 백신 4차 접종 대상자를 기존 60세 이상 및 면역 저하자에서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하고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국내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면서 새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기조에도 한층 속도가 붙는 분위기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의 전직 총리의 분향소에 발걸음한 것 자체가 한일 관계 복원 의지를 담은 강력한 메시지라는 해석입니다. 윤 대통령은 조문록에서 깊은 위로를 표한다며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조문이 한일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 방송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에미상의 드라마 부문 작품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동안에는 영어로 제작된 드라마에만 에미상 드라마 작품상 수상 자격이 주어졌는데 이 작품이 이 장벽을 처음으로 깬 겁니다. 오징어 게임은 또 작품상을 포함해 모두 14개 부문에서 후보로 지명되면서 외국어 드라마로는 최다 부문 후보 지명 기록을 썼습니다. 제74회 에미상 수상자를 결정하는 시상식은 오는 9월 12일 열립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현지 시간으로 12일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이슬람 국가 IS의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인 마헤르 알 아가를 드론 공격으로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이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광범위한 계획이 수립됐으며 초기 평가로서는 민간인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작전을 두고 이는 미국과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모든 테러리스트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최악의 경제난으로 사임을 선언했던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이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외신은 스리랑카 대통령 부부가 군용기를 타고 스리랑카를 떠나 몰디브로 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라자팍사 대통령은 현지에서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미공개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타바야 대통령은 9일 반정부 시위대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관저로 몰려들자 수도 콜롬보의 반다라나이케 국제공항 인근 공군기지에 피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유가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8.12% 떨어진 $95.64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이는 지난 4월 11일 이후 최저 가격입니다. 유가 급락은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달러화의 강세가 가장 큰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12일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찍은 우주의 신비가 전 세계에 공개되면서 외신과 과학계가 우주를 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뀔 것이란 찬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12일 메릴랜드 고다드 우주센터에서 웹 망원경이 포착한 고해상도 우주사진과 분광 분석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성능을 갖춘 웹 망원경을 통해 별의 탄생과 죽음, 상호작용하는 은하 등의 사진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우주 가장 깊은 곳의 디테일까지 선명하게 담아내는 데 성공하면서 우주 관측의 새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경북 동해안과 경남권, 제주도엔 밤까지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등지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치면서 낮부턴 무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강릉 28도, 대전 3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 제주도 모두 32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정회복의 첫걸음은 부모와 자녀 간 공감과 대화에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소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주의 깊게 듣고 상대의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존중과 공감의 태도는 긍정적인 대화와 관계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밑거름이자 지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